안녕하세요. 저희는 NT를 보는 세상의 주연 준석이에요. 오늘은 네. 저희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코딩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코딩이요? 코딩이 뭔데요? 코딩이 뭘까요? 네? 코딩은 네.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네.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말이에요.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스크래치, 뭐 엔트리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엔트리 푸른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일단 이 엔트리의 화면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엔트리 보시네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는 코딩 공간이에요. 엔트리봇을 비롯해서 뭐 다른 배경이나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맞네요. 뭐가 또 여기는 배경을 추가해볼 건데 네. 어느 배경 추가할까요? 우주요. 이 우주 1을 선택을 하고 추가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우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 블록은 예를 들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다고 했을 때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데 네. 얘가 없으면은 프로그램이 시작을 못하네요. 흐름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 그쵸. 그게 흐름이잖아요. 네. 조건을 걸어줄 때 써요. 뭐 무슨 조건이요? 배고파요. 그럼 뭘 할 거예요? 먹어야죠. 음식을요. 네. 배고프지 않다면 안 먹어야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줄게. 이제 보라색 움직임이라는 블록인데 아까 추가했던 오브젝트 움직일 때 이 공간 안에서 다음은 생김새. 오브젝트도 네. 한 가지 얼굴 있는 게 아니에요. 몇몇 오브젝트들은 모양이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서 설정을 하면은 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숨길 수도 있어. 신기하네요. 무슨 그림 그릴 때 소리 낼 때 맞아요. 그 다음은 자료인데 네. 이 자료는 조금 있다. 왜요? 왜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배웠던 블록들을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엔트리봇을 움직일 거예요. 이거 아닐까요? 여기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250 정도 하면은 만일 참이라면 판단에 들어가서 Q키가 눌려져 있는가 네.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끝나게 돼요. 누르면 가야죠. 가고 네. 안 누르면 안 가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져왔어요. 네. 만일 참이라면을 덮어줘야죠. 자, 오늘은 엔트리를 사용해서 간단한 게임도 만들고 코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네. 혹시 어떠셨나요, 준석 씨는? 저는 뭐... 자, 이제 엔트리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다른 프로그램도 도전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